그러면은 저희 뒤를 열어보겠습니다. 전립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 올 수 있는 증상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열어볼게요. 네. 네. 소변을 봤는데 시원치가 않다. 남아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종 소변을 보고 2시간 내에 다시 또 소변을 보는 경우. 세 번째, 소변 줄기가 끊어지거나 힘주어서 소변을 본다. 네. 그리고 소변을 참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소변 줄기가 가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잠을 자다가 소변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면 배뇨장애 증상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솔직히 생방송을 많이 하니까 일부러 생방송 전에는 화장실을 꼭 들리다 보니까 한 2개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해당되면 뭐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거 궁금하시죠? 사실은 전립선 이상일 때 증상이 오는 이유들이 아마 따로 있어서 그런 걸 거든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이제 합쳐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이 사실 전립선이 남성 생식 기간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배뇨 장애를 우선적으로 나타내는 이유 자체가 전립선의 위치 때문입니다. 이 전립선은 방광 입구에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요도가 전립선을 관통해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소변 보는 불편함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전립선에 의한 소변 보기가 힘든 폐쇄 증상 그리고 2차적으로 방광이 나빠져서 생기는 방광 자극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권 선생님께서 이 중에 뭐 한두 개 불편하시다 그러는데 40대 이후라 그러면 단 하나라도 불편하고 그게 신경이 쓰이면 면역과를 찾으셔서 하나라도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몇 개나? 저는 2개. KBS